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얼마 전까지 지상파 TV에서 인기를 끌던 프로그램 중에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 세상에는 어떤 자리든 다 그 자리에 맞는 자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적재적소란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자리에 맞는 격과 능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총리와 장관의 자격은 뭘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지금 필요한 총리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세월호 참사로 어수선해진 민심을 다독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 사회를 역시 다독이면서 관피와 척결과 같은 관료사회 개혁을 이끄는 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야당과의 협조를 잘 이끌어내서 세월호 참사 관련 입법을 이끌어내는 걸 텐데요. 이런 세 가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총리가 돼야 지금의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인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총리의 문창극 전 중앙일보 대기자를 지명했습니다. 이걸 두고 야당은 지나친 보수 인사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가 이제 총리가 돼서 자신의 이념을 넘어선 화합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국민들은 두고 볼 겁니다. 과연 그가 어떤 총리가 될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 하루도 뉴스 정리해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금수원은 난리네요. 여성 두 명을 붙잡겠다고 경찰 6천 명이 가 있네요. 예.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무슨 홍길동인가? 아이고. 글쎄,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홍길동 같아요. 마치. 예, 예, 예. 근데 어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네. 총리 후보자가 이제 그리고 국정원장 후보자도 내정이 됐는데 네. 이 문창극 전 중앙일보 대기자. 그렇습니다. 그죠? 사실 뭐 깜짝 인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오늘 헤드카피 뭡니까? 그래서 헤드카피를 파울 이렇게 잡았는데요. 아, 뭐 이거 무슨 이름이죠? 잘못했어요? 독일의 문어. 독일의 문어. 그렇죠. 바로 예, 예언 문어 파울. 예, 예, 예. 이게 그 총리 지명 말이죠. 저를 비롯해서 평론가들이 뭐 매일 방송에서 누가 될까 하마평을 했는데 예. 깜짝 인사여서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돌아가신 문어 고문. 고인이 아니라 이 파울 동상도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오늘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이 파울이 살아있었으면 좀 우리나라 물어보고 싶은데 어제 4대 0으로 깨졌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데 연습은 연습일 뿐이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근데 이거 물어볼 수도 없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예. 우리나라 인사. 대통령의 인사. 심증은 뭐냐? 이름들을 쭉 깔아놓고. 아주 용했죠. 네, 골라봐라. 예. 그러고 싶어요. 예, 그렇군요. 진짜 이게, 충청권 인사가 될 것이다라는 거는 언론에서 많이 예측이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언론인 출신은 사실은, 진짜 기자 출신은 첫 번째고, 맞습니다. 언론계 출신은 두 번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당시, 야당지였던 동아일보, 동아일보 사장을 박정희 그렇죠. 대통령이 그렇죠. 이제 총리로 임명했던 기억했던 적이 있죠. 그때 이후로 두 번째예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례적이긴 한데요. 두 번째 사례라 하더라도 다들 어제 하루 종일 키워드로 문창극을 쳐보면서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오래 했는데요. 네. 궁금한 거죠. 어떤 그렇죠. 분인지. 자, 안데이 카드 실패 후에 법조인은 아닐 것이다. 그랬잖아요. 네. 정치인 출신이 유력하다. 예측이 무성했고 언론인 출신 총리여서 의외 선택이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죠.
예. 1975년 중앙일보에 몸을 담고 뭐 30여 년 중앙일보맨으로 계속 이 사회생활을 하셨습니다. 이 중앙일보 전무 자격이죠. 주필을 거쳐서 대기자로 있으면서 관원클럽 총무,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회장,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 한국정치평론학회 회장. 이거 신 교수님하고도 관계가 있으신데. 저는 뭐 전혀 이 학회는 잘 모릅니다. 네. 그 최근에는 이제 고려대 미디어학부 석좌 교수, 아.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초빙 교수 이렇게 강의를 다니셨는데 아.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이제 행정과 경영의 경험이 없지 않느냐 이 대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책임 총리 개혁 총리로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총리직 수행에 적합한 분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죠. 본인이 어제도 국정 경험은 전혀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했거든요. 네. 본인도. 여야 반응 뭐 이거 사실 여쭤보나 많은데 네. 네. 그래도 정리를 해야죠. 극과 극입니다. 네. 새누리당 국가 대개조 역할을 할 적임자다. 짤막하게 평가를 했고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적 요구와는 정반대로 간 인사다.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을 보면 관료나 법조인 후보군을 벗어나서 신성감도 있고 기존 공무원 조직과 이제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관피와 척결 잘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은 있고요. 예. 반면에 이제 야당 입장은 기자, 논설위원, 칼럼니스트 활동을 할 때 강한 보수 성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국민통합형 총리와는 거리가 먼 거 아니냐 이런 네. 지적인데 아주 주목해 볼 대목이 박지원 의원의 트윗입니다. 네. 세게 썼는데요. 총리 후보 문창극 전 주필 또 국정원장 후보는 이병기 전 대사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극우 꼴통 세상이 열립니다. 이렇게 트윗을 날렸어요. 네. 그리고 문 전 주필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께 막말을 일삼던 실패한 언론인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낙마를 위해 총력 경주하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여야 반응을 직접 들어볼 텐데 네. 그런데 사실 문창극 전 중앙일보 대기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박근혜 의원이었었죠. 그렇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몇 방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뭐 반드시 이 전직 대통령과 골라서 날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네. 어쨌든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지금 이 네. 워낙 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빛을 못 받고 있어요. 이분한테는 관심이 네. 안 가요. 예, 이거 중요합니다. 국정원장 후보 원래는 이병기 주일대사 황교안 법무장관 또는 윤병세 외교장관 중에서 퇴길하지 않겠느냐 이 중에서 지명이 돼서 요건 파울이 부럽지 않습니다. 대략 예. 맞췄는데 민간 출신 국정원장의 등장 중요한 대목이죠. 외교안보 그렇죠. 라인. 그렇죠. 출신이 아니라는 네. 굉장히 맞습니다. 거기에 방점을 찍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제 대부분 환영일색이에요. 예. 총리 인선과는 좀 약간 이제 다르게 온도 차이가 미지근한데 예. 외교안보 라인 2기 구축이 완료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남재준 김장수 김관진 6사 3인방. 이 삼각편대가 이병기 김관진 한민구로 외교관 출신의 유연함이 이제 변화를 예고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 관측이 나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 내정자도 육사 출신이긴 하죠. 예. 그런데 이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 별명이 육사 3학년 생도였지 않습니까? 예. FM 이런 뜻이었는데 이 한민구 국방장관 내정자는 좀 문무겸비형 인사다 이런 평가가 많아서 기대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어쨌든 이번 주 내로 한 8명 이상 되는 장관의 개각이 맞습니다.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깜짝 8명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 이번엔 진짜 대폭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민심 수습이 잘 안 되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폭으로 갈 것 같고요. 네. 최소한 8부처. 지금 18부처인데 정부가 예. 혹은 10부처 이러면은 중폭 대폭 이사인데 예. 지금 뭐 신설되는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그렇죠. 바뀌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장관급을 기용해야 되는 국가안전처, 인사혁신처,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여기에 이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를 묶어서 비경제부문 부총리를 또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컨트롤타워가 새로 생기고 예. 정말 또 이 경제라인 중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등 교체가 예상되고 있어서 예. 문어 파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예. 자, 문어와 관련된 노래가 있습니까? 문어 관련 노래가 저 없고요. 문어 좋아하는데. 네. 네. 그제는 이제 우리가 이 홍보수석 교체 했죠. 예. 어제는 언론인 출신의 총리가 기용됐죠. 예. 미디어맨들의 시대다. 그런 뜻에서 버글스의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이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예,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리 지명에 대한 여야 입장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야당의 입장 들어보죠. 지금 사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놀라셨죠? 네, 예. 예. 후보자 총리 발표를 듣고요. 결국은 장고 끝에 악수둔 격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네. 안대희 내정자가 정관예우 때문에 낙마를 했으면 결국 지금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어찌해야 되는가 이걸 보고 총리 인준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 그 국민 통합 지금 또 국가에 대해 혁신 이런 것들에 적합한 인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지명된 문창극 총리 후보는 국민 통합에도 맞지 않는 분 같고 국가를 혁신해야 되겠다는 이런 점에도 맞지 않는 그래서 최근에 이 저 안대희 또 저 홍보수석인 윤두현 그리고 지금 뭐 이병기 일본 대사도 그랬습니다. 아 이제 저 국가정보원장도 그렇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인사가 여전히 어떤 편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네. 그 물론 이제 문창극 전 중앙일보 대기자가 이제 여러 칼럼을 썼죠. 예? 네. 네. 여러 칼럼을 썼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서거하시기 전에 직전에 쓴 마지막 남은 일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네, 전문은 보지 않고 봤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그 지금 강기정 의원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도 호남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고 호남 지역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중이 아무래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창극 총리 이 후보자에 대한 호남 민심이 어떤지 일단 좀 궁금해서 그런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역구 분들한테? 아직 뭐 어제 오후에 있던 일이고 그래서 충분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호남 민심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죠. 아. 대체적으로 이 총리 지명자가 지금 쓴 그 칼럼이 또는 글이 매우 저 비판적이다. 뭐 어떤 그 자기의 소신이 뚜렷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전혀 그것은 현실적 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죠? 그 국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져서 멋대로 그 팬을 날린 사람이다. 예를 들면 그 비판이라는 것은 사회적 합리성을 갖고 하는 것이 비판인데 매우 편향된 시각으로 그냥 자기 생각을 외골수로 집어 던져내놓는 이런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를 들면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글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글, 특히 저희들이 2010년 이후에 무상급식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어떤 긍정적 심판을 평가를 받았는데 무상급식이 북한의 배급과 비슷하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후에 보니까 서울대 수업을 받던 학생들의 평가도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게 아니라 비판으로 포장된 편향과 왜골수다. 내가 최고다. 앞으로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어떤 학자로서 한 분으로 존재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총리로서는 매우 옳지 않다 싶습니다. 그렇군요.
학자로서 뭐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 이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언론인 또는 학자로서.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그 반대된 입장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햇볕 정책에 반대했던 인물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네. 예. 근데 반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햇볕 정책에 대한 반대나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는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학자나 정치인, 언론인으로서 반대할 수 있는 그것과 근데 총리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누구든 다 찬성 아니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반대했던 사람이 총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 반대의 논거가 좀 합리적이거나 이래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무상급식을 배급 북한의 배급과 비교한다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자살이란 이유로 국민장을 치러서는 안 된다라든가 국장을 또 이 햇볕 정책 문제를 합리적인 비판이라기보다도 매우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그 죽음을 예를 들면 뭐 죽기 전에 피자금 확인하고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식의 어떤 그 편견 내지는 정서와 동떨어진 비판이 문제란 거죠. 예. 예. 근데요, 그런 비판, 그 성향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뭐 의견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강기정 의원께서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방지특위위원장이시잖아요. 그죠? 예. 예. 자, 이거는 본인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국정 경험이 전무하다. 어제 기자회견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 상태에서 관피아 척결이 이게 좀 힘들지 않나라는 의견이 많은 건 사실이더라고요. 뭐, 관피아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떤 관료 내지는 오랜 관료에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척결을 잘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 생리를 모르기 때문에 관피아 어떤 그 적폐를 극복하는데 뭐, 그 잘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정말 책임 총리를 할 수 있는 거냐. 어떤 그 자기 본인이 언론계에 있을 때 또는 뭐 여러 언론계 쪽 계셨는데 언론계에 있을 때 어떤 그런, 누구에게나 이렇게 비판을 하다못해 박근혜 당시에 비대위원장에게까지도 대선 후보까지도 비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날이 선 어떤 그것을 현 총리에 와서도 책임 총리제로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비판 컬럼을 이분이 쓰긴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직언할 수 있느냐? 네, 직언하는 책임 총리가 될 수 있느냐? 예. 그런 걸로 볼 때 이 만약 본인이 총리 후보자가 국민의 정서나 이런 것을 평소에 잘 알고 쓴 분이라면 저는 그런 비판도 할 것 같은데 결국은 대독 총리나 박근혜 2인자 박근혜 대통령의 2인자로서 그냥 대독 총리에 머물지 않을까. 예. 역시 그래서 결국 관피아 척결 문제 이런 것도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하기보다도 결국 어떤 가이드라인 속에서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평소에 소신과 국민의 뜻을 잘 받아들였던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소신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왜곡된 소신이다. 어떤 정치 편향된 소신이고 편견을 갖는 소신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국가 대개조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틀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거기는 제가 솔직히 잘은 모르는데 우리 박지원 대표께서 꼴통시대가 왔다 총리 이렇게 평가 아니 문창극 총리 후보를 그렇게 평가하고 우리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에게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던데 결국은 외교관이다, 민간인이다, 군 출신이 아니다라고 긍정적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 안기부 출신이 다시 국정원의 원장, 국정원장으로 왔다. 예. 과거 안기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 양반이 이병기 국정원장이 옛날 97년 북풍 사건 때도 관여를 했고. 예. 또 2002년 불법 정치 자금에도 국정원이 당시에 이제 그때는 뭐 국정원이 그런 일을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결국 이병기 국정원장은 다시 안기부로 돌아가는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셀프 국정원 개혁을 통해서 과거 안기부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럼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땐 이번에 청문회 또 이 통과시키기 어렵다라는 입장이 확실하시겠네요. 그죠? 분명한 것은 부적합한 인사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국회에게 요구된 것은 엄정하고 철저한 청문 검증을 하라는 것이고요. 뭐 거수기 역할을 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약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얘기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지 저희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이었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서청원 의원으로부터 역시 이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당신이 지금 창밖을 봅니다. 1번, 풍광 좋은 자연. 2번, 이국적 정치의 도시. 무엇이 보이나요? 트래블.koreanair.com에서 당신의 여행 타입을 테스트해보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톤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배가 아이언2. 신일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더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P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신유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하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이번에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출마가 예견되는 분이시죠.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모십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루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놨잖아요. 서로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G SK텔레콤.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말고 깨끗하게 빛나.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예, 오늘 2부 스포츠 소식 알아보면서 출발을 해보죠.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평가전 4대0이에요. 예? 네. 이거 어떻게 봐야죠? 월드컵 바로 앞두고 치른 평가전이라 내용과 결과를 모두 잡았어야 되는 그 경기였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가 4대0으로 크게 완패를 했어요. 뭐 약간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고 하면 지금 대표 선수들이 지금 컨디션이 바닥을 칠 때입니다. 보통 이제 큰 대회를 준비하고 할 때는 그 대회에 뛸 경기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는 몸을 아주 바닥까지 떨어뜨립니다. 예.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경기력이나 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경기를 치렀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전술적으로 수비가 너무 무너지면서 네 골이나 내주고 하면서 예. 뭐 팬들의 불만은 사실 그게 달해 있죠. 예. 아, 뭐, 불만도 불만이지만, 가나 감독도 좀 안쓰러웠던 모양이죠? 예? 신중한 수비가 필요하다. 이것도 네. 우리 가나 감독께서도 우리를 걱정해줄 처지가 됐어요, 이거. 네. 예? 보통 이제 다른 나라 감독들이 상대팀에 대한 뭐, 소위 좀 지적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잘 하지 않습니다. 예. 네. 가나 감독이 어제 경기 끝나고 좀 신중하게 수비해야 된다. 그만큼 우리 수비가 경솔했다는 뜻인데요. 네. 우리가 뭐 한 골 정도는 내줄 수 있고 위기는 맞을 수 있지만 네 골은 너무나 많이 내줬고 또 우리 대표팀 월드컵에서는 일단 선수비 후역습으로 실점을 줄이고 한두 골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네. 그에 비하면 전망이 좀 어두워졌는데요. 네. 네 골 중에 첫 번째 골과 두 번째 골이 우리의 실수와 역습을 차단하지 못한 거로 이제 비롯된 골이었고요. 예. 아, 마지막 세 번째 골은 우리 미드필더진데 아마 의욕이 선수 전체적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후반 초반에 골을 또 내줬고 그리고 마지막 골은 뭐 거의 무너진 상태로 한 골도 헌납한 그런 골이었죠. 예. 월드컵 때 선수비 후역습해야 되는데 지금 선수비 자체가 안 된 상태죠.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미국에서 훈련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뭐를 한 거냐는 비판이 많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예. 미국에서 훈련을 하면서 홍명보 감독이 주력으로 했던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역습을 차단하겠다. 아, 이틀 동안 비공개 훈련하면서 그거를 했고 어제 가나전 직전에 평가 출사표에도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골을 역습으로 골을 내주고 말았죠. 또 하나는 이제 세트피스로 잘해보겠다. 네. 세트피스가 수비에선 실점을 안 했지만 공격에서는 이렇다 할 장면이 나오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시뮬레이션 훈련이라고 해서 스코어에 따라서 남은 시간에 따라 선수들이 이제 가상을 하고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전반 초반과 막판, 후반 초반과 막판 골을 너무 많이 내주기 때문에 이거를 약속된 플레이로 저지하는 훈련을 했는데 어제 실점이 전반 11분, 전반 43분, 후반 8분, 후반 44분. 공교롭게도 시작과 끝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훈련한 거 뭐냐, 그거 다 까먹은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죠. 예. 뭐 까먹었는지 안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홍명보 감독은 그랬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많이 보완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남은 기간이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게 가능합니까? 뭐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뭐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그렇다고 뭐 포기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지금 어제도 그렇지만 주전들이 조금 더 확정이 딱 되고 나서 이 주전들이 선수들끼리 좀 많이 소통을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하고 서로 떠들고 하면 서로 질책도 하고 격려도 가면서 해야 되는데 예. 입을 다물게 되면 사실 우리 대표팀 경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전을 조금 이제 확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제 브라질에 가서는 주전 위주로 하고 또 수비는 수비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로 협력을 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수비에 대해서 공고히 좀 해야 되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분위기입니다. 예. 이렇게 큰 경기를 앞두고 너무 크게 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분위기 쇄신해야 될 게 지금 빨리 필요하죠. 그래서 홍 감독이나 리더들이 팀의 고참들이 만들어야죠. 그렇죠. 예, 뭐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심지어 뭐 3패할 것이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 네. 3전 전승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걸 다 바라고 있는데요. 예. 사실 뭐 썩 쉽지만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어쨌든 뭐 네. 특히 이제 지금 우리 대표 선수들이 비교적 젊은 편이죠. 예? 네. 젊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선수들이 좀 젊다 보니까 전반에 네. 골을 내주거나 흔들렸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젊은 선수들이 때 분위기는 타는데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걷잡을 수 없이 가라앉는데 그럴 때일수록 고참이나 팀의
경험 많은 선수, 성유수 선수를 좀 독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없었던 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송명호 감독이 박지성도 데려오려고 했고 또 박태희 수비수가 33살인데 주전이 아니면서도 데려가려고 했던 게 바로 그 이유거든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사실 시뮬레이션 훈련까지 한 거고. 알겠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 대표팀이 좀 어려운 경기를 했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다음 달 14일로 예정되어 있죠. 이 새누리단 전당대회 앞두고서 당권 주자들이 속속 그 출연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모셨던 분이죠. 김영호 의원 이 두 분이 당대표 출마는 선언한 데 이어서 서청원 의원도 어제 출사표를 던졌고요. 또 이인재 의원도 역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네 분 말고도 계속 당권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하에서는 당권 도전하는 사람 많을수록 좋은 거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새누리당 대표의 도전장을 어제 내신 분이죠.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연결해서 이 당대표 도전 배경 그리고 어제 있었던 신임 총리 그리고 앞으로 있을 계속해서 있을 이 장관 임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저 서 대표님, 예, 서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네, 접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예,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예, 예. 예, 아유, 어제 어떻게 그저 토론회 잘 끝나셨어요? 예, 뭐, 아침 언론도 얻을 많이 했는데 잘 끝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지금 그 어제 일단 요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신임 총리, 문창극 전 중앙일보 대기자. 예? 네. 그, 이래가 내정됐는데 이거 그 지명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도 뭐 그분을 과거에부터 압니다. 아, 네. 아니,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그 뭐 성품은 아주 완만하고요. 예. 그리고 그 능력의 사고는 뭐 굉장히 좀 탁월하신 분이라고 보지요. 예. 일부에서는 뭐 행정 경험이라는 건데 그런 말씀을 좀 지적하는 건데 글쎄요 뭐 이 저 총리라는 게 뭐 디테일한 것까지 하는 게 아니라 큰 그 정부의 흐름 정책 같은 것을 맹을 짚어주고 그걸 추진 같은 것 뭐 협의 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 부분에는 언론에서 갖고 있던 그런 감각 균형 이런 것 통해서 원만하게 그냥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도 야당의 입장 들어올 때 반대 입장에서 제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반대 입장에서 한번 이 문창극 전 대기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칼럼이 좀 너무 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언론인으로서는 물론 그런 거 쓸 수가 있지만 물론 이제 우리 서청원 전 대표께서도 언론인 출신 아니십니까? 근데 이제 이 총리의 자리에서는 총리로 그런 그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면 힘들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는 지금 뭐 그 후보가 어떤 내용을 썼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게 없는데요. 예, 예. 기억이 대표적인 게 없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없는데 예. 과거에 어떤 그 지도자들에 대한 편향적인 좀 시각을 갖고 싶다는 것 우리가 지금 그런 걸 뛰어넘어야 될 시기 같고요. 예. 과거에 뭐 정치 지도자들도 당신한테 반대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껴안고 그러셨는데 그런 그 지도자들의 성품을 좀 아시고 그런 부분을 좀 너그럽게 이해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과거에 이 뭐 어떤 그 좀 좋지 않은 글을 좀 썼다 그 양반은 좀 보수적인 입장이 강한 분이니까 네.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봐서 좀 진보 쪽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기조에 있던 분
국민들에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좀 여당에서 야당에서 좀 크게 예, 좀 봐주는 입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네요. 예. 아니 사실 어제 그 문창극 전 중앙일보 대기자가 지명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대체 문창극이 누구냐 진짜 처음 들어본다 이런 얘기를 한 분들 사실 많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네, 그렇죠. 뭐 언론 기회 있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분이 쓴 컬럼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야당이 좀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이거 청문회 통과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벌써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는 그분이 그런 대로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뭐 청문회도 그런 공격에 대해서 또 본인이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예. 본인이 할 말이 있을 거고 그 상황에서는 그런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가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렇게 뭐 얘기를 하든가 하는데 어쨌든 제가 칼럼 내용을 하나도 못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어떤 건 심했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한번에 찾아보겠습니다.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칼럼도 조금 문제가 됐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에 있어서의 국장 문제에 대해서 쓴 것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네네. 예. 아, 저 기억이 안 나서 말이죠. 예, 아이, 그럼요. 네네. 자, 당대표 그 경선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예. 자, 이 당대표 경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어제 이재우 의원도 참석하셨죠, 토론회? 네네네. 예, 쓴소리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런 쓴소리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어요? 아, 제가 그 어저께 세미나의 그 주제도. 예. 당의 변화와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당이 이대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이제 국가 개조를 논하고 있는데 새누리당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저도 뭐 오랜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는가. 그래서 알고 제가 어제 발제를 제가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당의 그 이 좀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중진 초선까지 다 제가 어저께 다섯 사람을 모셨어요. 네. 예. 이제 이재호 의원과 또 유기준 의원이라고 있고요. 예, 예. 초선의 박태흠 의원. 예. 예. 또 김택이라고 이제 또 당협위원장입니다. 아. 이런 분들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그 이 당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평소 내는 분들이니까 그 소리는 어떤가라고 담으려고 그분들을 일부러 제가 초청한 겁니다. 예. 그래서 토론을 했죠. 제가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이게 이제 너무 청와대와 당과 직관계다. 그런 얘기 많이 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보고 이제 앞으로 개혁 방향을 주제 발표했지만 그분들도 추구해서 새누리의 개혁에 대한 앞으로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요. 네. 예, 출마를 할 때, 선언할 때는. 그래서 그분들은 오히려 쓴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 제가 모셨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재호 의원한테는 조금 그 우리 서 의원께서 섭섭한 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재호 의원을 딱 찍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아니, 그건 뭐 어제는 과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나하고 이재호 의원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뭐 옛날에 있던 건 어제 과거고 그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서로가 뭐 큰 그 당의 어려운 문제를 서로 잘 이끌어 나가자. 예. 그런데 서로들 식사도 하고 대화하면서 얘기해 나갔고요. 얘기를 해왔고요. 전 뭐 그럼요. 저도 섭섭한 게 있지만 그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 이제 털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당을 화합해서 결국 단합된 모습으로 네. 정권을 주도해 나가고 다음 또 정권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또 제가 아무래도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또 피해자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폭을 넓혀서 가지 않으면은 우리 당의 미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건 다 지금 과거로 털어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김영우 의원도 왜 당대표직 도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그리고 지금 그 김영우 의원이 주장하는 게 이 서청원 전 대표와 김무성 의원, 양쪽에 이게 의원들이 줄 서가지고 이게 그 이 줄 세우기가 심하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고요. 김무성 의원도 뭐, 예.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만한 입장이 못 되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그렇겠죠. 그 김영우 의원이 보기는 그렇지만 저도 뭐, 당의 대표를 나오든 뭐 원내대표를 나오든 누구든 누구한테든지 아 내가 대표 나오는데 좀 도와주세요라고 왜 나오느냐라고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캠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나만 요청하나요? 그럼 김영우 의원도 요청해야 되고 또 김무성 의원도 요청하는데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의원들이 선거라는 건 누구한테든지 내가 선거 나왔습니다. 왜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난 앞으로 당을 위해서 끌고 갈 텐데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냥 가만히 나온다고 술 마시는 말하고 하나요? 자기도 김영우 의원도 아는 사람 있으면 아이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 선배님 뭐 다 얘기를 하는 건데 줄세기하고는 줄서기 줄세우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네. 제가 당연히 그건 도리죠. 아무리 내가 다선 의원이라 하더라도 의원들 보고 내가 나온다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는 게요. 건, 예. 김무성 의원도 공부 모임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또 자기 세불리기 아닙니까? 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있는데 뭐 그 양반은 그건 뭐 회전부터 한 거 아닙니까? 이미 그 김무성 의원도 뭐 공부 모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원들하고 뭐 해외 나가고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양반도 그 자기들 뭐 줄 세우기보다도 그저 도와달라고 뭐 또 인간적인 유대를 안 맺었던 사람 맺으려고 한 것인데 그건 뭐 정치 속에서 자연스러운 거지 줄 세우기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좀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7.14 네. 전당대회니까. 예, 그때까지 네. 완주 잘하시기 바라겠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당권에 도전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의 맛보리. 맥콜. 가리고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 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터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아,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